출발했습니다. 8명이 아니라 7명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몸싸움이 덜 일어나야 정상인데 오늘 선수들이 정말 몸싸움을 피하지를 않아요. 몸싸움도 몸싸움인데 선수들이 약간 조금씩 긁는 실수 그러면서 네. 빌드 회복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몸싸움이 불강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혁 선수가 이 트랙에 대한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상파 라이더 김기수는 지금 연이어서 4위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 경험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인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났을 때 그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간 건 이재혁, 그리고 최영훈 선수. 이번에 신종률이 지금까지 쳐져 있어요. 이게 한 구간 차이거든요. 이재혁 선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주행 좋은 선수를 멀게 만들어줬다라는 건 최영훈 선수 입장에서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냥 나 단상위에 올라가겠다의 사실 마인드라서 최영훈 선수가 방금 전에 팀전에서도 비슷한 상황 나왔었죠. 최영훈 네. 선수와 이재혁 선수가 1, 2위로 달리는데 끝까지 최영훈 선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항상 단상위에 올라갔었던 신종률 선수가 거의 8위 고정 수준으로 많이 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최민석이 세금 4위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잘 안 줄어들죠. 네, 그러네요. 선수 입장에서 아, 1, 2, 3등이 조금만 더 붙어서 몸싸움 한두 번 걸어주면 내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타이밍입니다. 한 명이 부딪혀서 한 명만 떨어져주면 내가 바로 3위 이상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겠죠. 딱 이거예요. 무리 안 해요. 최원 선수는 그냥 나 단상위에 올라가서 포인트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과감하게 붙지 않습니다. 여기 아슬아슬 일단 빠져나는 성공했어요. 거리는 약간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이적 바로 뒤는 여전히 최원 선수. 최원 선수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명 더! 그러면 최민석이 오히려 이득 볼 수 있죠? 기대했던 게 이거거든요. 한 명만 나에게 붙어라. 최민석 선수 네. 입장에서 딱 그거였는데요. 맨 마지막에 울렁울렁 가는 구간에서 최민 약간 실수 있네요. 아, 빌드. 김기수 선수가 약간 빌드 꼬였을 때. 근데 1위부터 8위까지 왜 이렇게 멀죠? 진정민 너무 먼데요? 이거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리를 너무 많이 두고 있어요. 카트릭은 역시 다르네요. 리타이어 할 정도로까지 거리를 많이 두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재혁, 최용원, 김기수, 최민석, 김승태, 한승철, 신종민 흔들림 없이 쭉쭉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전에 두 명 이상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야, 이거 끝까지 이렇게 되면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행이네요.